아,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제가 들립니다. 네. 멋있지? 유튜버다, 유튜버. 안녕하세요. 기아타이거즈 김성원 스카우터입니다. 띠리띠리띠. 오늘은 해제가 환경에서. 얘가 두기 자리에요. 그렇죠. 고생하니까 우리 갓TV에서 드디어 너 우리는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목동도 찍어요. 저희는 뭐 한 번에 뭐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찍죠. 황금사자기, 뭐 총룡기, 봉황대기, 그다음에 뭐 이제 청소년 대표팀 훈련 반장. 대부분 이렇게 1년이 좀 스케줄로 좀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도 자주 해봐야겠다. 그러니까요. 처음 하니까 이게 되게. 김성호 프로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랑 강주 지역, 그다음에 서울 쪽 종합적으로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사무실이랑 경상도나 전라권, 충청도권은 아무래도 저희들 많이 움직이고 있고, 제가 백종원 스카우트나 이석현 스카우트, 박서준 스카우트는 수도권 쪽에 이제 팀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지금 집중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지금 시스템이 전국대 같은 경우 같이 움직이고. 주말 리그는 한쪽에만 치우시면 아무래도 본 선수가 제한적이니까 스케줄을 좀 돌아가면서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지금 시스템이에요. 따뜻. 근데 오늘 엄청 날씨가 덥다. 35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안녕하십니까. 기아타이거즈 스카우트 팀의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카우트 팀의 이석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겨울에 윈터 리그부터 시작하는데요. 2월 달부터 그다음에 8월 말일까지 저희 스카우터의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밑으로 내려가시죠. 일하시는 거 얼마 되셨어요?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8월 달이니까 6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저랑 동기예요. 입사 같이 한. 그래서 이제 서로 저 친구는 저보다 동생이긴 한데 신일공에서 코치를 했고요. 저는 이제 안산공고에서 코치를 하다가 스카우터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코치를 훈련을 했고, 이석현 스카우터는 대학, 고등학교 여러 방면으로 코치 생활을 많이 하셔서 약간 저희 팀에서 그런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것 같아요. 대학교 코치하고 있을 때요. 네. 그때 이제 권유민 지금 1군 운영 팀장님이죠. 그리고 지금 스카우터 팀장님이시기도 하고, 스카우터 제의를 이제 맨 처음에 하셨어요. 코치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저는 3번 정도 거절했어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누가 되지 않을까. 계속 이제 저한테 이제 콜을 하셔가지고 매니저 업무랑 전력 분석 업무를 빼면 한 7, 8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코치를 했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한다고 하면 조금 야구를 보는 눈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코치는 그 팀에 대한 관점만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야구를 보는 눈이 좀 더 발전하지 않나. 일본 선수들은 아무래도 완성된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어서 경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뽑고 하지만, 이런 아마추어는 어리잖아요. 이 선수들이 지금 잘 던진 선수라 해도 아직 체계적인 훈련이 잘 못 받고 프로에 오게 되면, 프로에서 좀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을 때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런 그 관점을 좀 다르게 보고 있긴 하죠. 안녕하세요, 누이. 안녕하세요, 누이. 드라마 촬영하는 거야? 네. 드라마 촬영이에요. 휴먼입니다. 네, 최지민 선수가 아주. 예. 종표를 잘하고. 예, 종표. 예. 종표가 예, 아주 그냥. 잘 찍어줘. 자, 동기였습니다,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마추어는 다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보를 좀 빨리 얻을 수 있죠. 저기 주영이 형도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물어봐, 손발 좋은. 아, 감히 오자 들고 있어. 그러니까. 아. 지우야, 손발 누구니? 손발 누구야? 지천. 양희찬. 양희찬? 방금 말한 친구는 이제 중학교 때 제자. 네. 저 나올 때 1학년이었는데 벌써 고등학교 2학년 돼가지고. 이제 스카우터가 오신 걸 봤을 때
무조건 그냥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솔직히 좀 해야 되고. 부담감이 좀 있어서 오신다고 하는. 요즘은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가도 옛날처럼 막 피하진 않고 요즘은 오히려 선수들이 와서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도 대답 못 해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을 좀 많이 아끼는 편이죠. 선수들은 아직 어리니까 저희가 말 한마디 하면 또 그게 맞는 줄 알고 또 움직일 때가 있어요. 코치님이나 감독님들은 그 선수를 매일 보고 그 선수의 장단점을 제일 잘 아시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이죠.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장에 보이는 것만 많이 보게 되는데 선배님들은 경기장 말고도 그 밖에 있는 것까지 다들 보시더라고요. 선수들을 뽑으려고 좀 다 세밀하게 좀 찾아보고 지켜보고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자세, 동작, 기본기, 얼마만큼 정확하게 던지고 얼마만큼 좋은 어깨를 가지고 있는지 포구 능력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요. 캐치볼 할 때는. 정식 경기 때는 이런 플레이를 못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운동장 정리가 되면 바로 들어가고 해버리니까. 이런 데서 훈련 아니면 이런 연습 경기 아니면 이 플레이를 못 보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경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와서 친구들의 플레이를 봐야 돼. 확인은 무조건 해야 돼요. 때로는 이제 이 친구들이 떡아웃에 있는 행동도 봐요. 떡아웃에서 그냥 던져만 있는지 아니면 진짜 앞에 나와서 파이팅 내주고 본인이 잘못 던지고 내려와서도 팀을 위해서 움직이는 선수인지 진짜 개인적인 선수인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무조건 이런 그라운드 안에서만 움직임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생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죠. 시합 때는 이 선수가 시합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어떻게 퍼포먼스를 내는지 관찰을 하고 있죠. 훈련할 때 보여지는 선수들도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감춰져 있는 애들도 있고 보여지는 선수들은 훈련할 때 딱 보면 움직임이나 그다음에 파이팅 낼 때 그다음에 경기를 할 때 그 열정 같은 거 그걸 보면 절실함 있는 친구들은 딱 그런 거 먼저 타석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의 그 기량만 믿고 훈련 그 시합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 이제 구별해내는 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할 때 가서 보고 경기할 때 보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코칭 스텝하고 이제 선수들한테 좀 물어보긴 하죠. 어떤지.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팀에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코치로 가서 가자마자 또 준중 우승을 끌어냈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스카우트 노트라 해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들어서 쓰는 노트를 좀 가지고 다니고 있고 토시계, 그다음에 뭐 에그, 제일 중요한 것 스케줄, 연습 경기라든지 좀 장소가 협조하는 데는 테이블도 있고 낚시 의자도 있고 그리고 뭐 일선 짐 엄청 많. 여름에는 선풍기고요. 뭐 겨울에는 저기 스키복 같은 약간 두꺼운 방한복들을 많이 주로 입게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하루에 한 8시간, 10시간 정도 밖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많이 입으려고 하고 여름에는 선풍기, 그다음에 파라솔 좀 이런 걸 많이 들고 다니죠. 한여름에는 3경기, 4경기씩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덥거든요. 한 자리에서 보는 게, 와, 진짜 막, 차라리 운동복 입고, 뛰면, 땀 흘리고 하면, 운동 선수 했을 때 그런 느낌이 나는데, 사복 입고 앉아서 땀 흘리고 있으려니까, 그게 저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상공부에서 동시에 코치할 때, 이제 2인행과 들어있어요. 현재는 AC 라인업들이 있지만, 친구로서 제가 부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무강 코치다 보니, 영상 좀 많이 찍어달라, 이렇게 쉽게 말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스카우트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영상 하나 찍는 것도 힘들구나 편집도 다 해야 되고 게임도 바뀌는지 말 끝나고 나서 가고 중요한 일이 엄청 많죠. 선수에 대한 생각도 정리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부분이 가장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구장이 낙후된 데 가거나 시설이 조금 더 떨어진 데 가면 보는 저희도 불편하지만 플레이를 하는 선수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 선수를 평가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정말 야구를 해결하려고 할 정도로 구장이 낙후된 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들죠, 솔직히. 올해 1,000명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고등학교랑 대학이랑
독립구단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한 1,000명 이상은 보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 7개월 동안 다니면 2만 5천에 3만 정도 산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6만밖에 안 탔거든요. 지금 7개월 동안 벌써 3만에 타서 차에게 많이 위로를 해주고 한 4만 정도 뛰나요? 1년에? 1년에 4만 정도 같아요. 한 2년이면 차가 많이 아파요. 지금 차가 32만 정도. 모압이 세고 엔진이 유기통이어가지고 대표팀 선수들이 다 모인다고 해가지고 연습 경기 관찰하러 갈 예정입니다. 파나솔 먹는 것도 기술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두세 번 파나솔을 처음에 실내에 딱 갔을 때. 네. 아, 어떻게 하지? 하다 보면 뭐하고 더 느끼네. 보통 점심을 어떻게 하세요? 도시락을 시켜 먹고 햄버거 주워 먹고 그 다음 게임에 좋은 선수가 있으면 미리 와서 좀 나가서 먹고 들어오는 두 가지 루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맛집들 많이 하시겠네요, 근처에. 맛집들 많이 아는데 그래도 이게 선수들 경기에 따라 많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웨이팅 인데는 못 가시겠네요. 웨이팅 인데 절대 못 가죠. 간단하게 좀 빠르게 먹을 수 있네. 동원 다섯 개만 사올게요. 네 개 다섯 개. 네. 거의 막바지잖아요. 드래프트 네. 막바지. 그럼 이때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편이세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점검이죠. 이 친구들 이제 지금 연습 경기나 이렇게 프로팀하고 했을 때 이 투수가 진짜 이 성인 야구에서 버틸 수 있는지 성인 야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긴박한 상황에 어떻게 차분하게 마운드에서 움직임을 보이는지 뭐 그런 것도 보고 타자 같은 경우에도 성인 투수들을 상대로 했을 때 백스피드 그다음에 타구질 그런 수비 빠른 타구의 이제 수비 움직임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선수들은 한 번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1년을 길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그걸 보면은 날짜별로 수정 기록을 하면서 뭐 스피드나 어떻게 체크를 해요. 1년 동안 구속이 올라왔는지 유지를 하는지 떨어졌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기록을 좀 많이 해놓고요. 아, 알았어. 잘 친다. 거의 반사적이신데요? 그렇죠, 습관이. 그래서 보면 여기 두 개만 더 받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 이게 눌러지지가 않아. 소모품 완전 소모품.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눌리니까. 지금 투수 초. 세포를 중에서 얼마나 킥을 빠르게 하는지 변화하고 그럼... 짚고 구분해서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그 두 팀 다 봐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두 팀 다 보죠. 한 번 쟀으면 이제 또 타자를 보고. 스플릿. 자 보여 세 경기 네 경기 보면. 오전에 갔다가 막 오후에 들어와서 막 그래 편집 작업하고 하면 좀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죠. 근데 지금같이 한 경기 보고 할 때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좀 이렇게 같이 있는 팀원들끼리 뭐 식사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회의하면서 공유도 좀 하는 이런 그런 스케줄을 하고 있어요. 성 대표 연습 경기 이런 걸 다 보고 난 후에 9월 초부터는 이제 한 일주일간 회의만 계속해요. 중요한 이런 지명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거기에서 최상자를 추려가지고 회의를 엄청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지명자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서로 간에 눈치 싸움만 해요. 표정 관리도 많이 하고 아쉬움도 덜 내고 우리가 뭐 타임 할 때도 일부러 타임 한 적도 많고요. 우리가 이 선수를 지명하기 전에 생각하고 그 현장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서로 간의 의견 다 물어보고 완장이 지휘되면
다시 한번 재차 이제 확인한 다음에 지명을 하고. 김성호 프로나 별종훈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경력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도 좀 빠르게 돌아가는데, 아직 뭐 저나 저도 3년 차고 이제 들어오는 스카우트 코치들도 배우고 있는 팀장님도, 팀장님도 이제 경력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런 노하우나 전략 같은 거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고. 지켜보던 선수가 다른 팀에 가면 조금 아쉽지는 않으세요? 지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순간 다음에 우리가 다음 지명해야 될 선수를 이제 작전을 짜야 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회의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명 끝나고 나서 이제 다 한번 봤을 때, 그때 뭐, 아, 뭐 아쉬운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군 경기에서 볼 때 그 친구들, 우리가 생각했던 친구들이 올라왔을 때 보면 그 아쉬움보다는 우리가 생각이 틀리진 않았구나.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음 연도에 진행할 때 아니면 선수를 볼 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고 그렇게 움직이죠. 스카우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가 실패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해마다 11명씩 뽑는데 그 11명 뽑은 선수 중에 성공한 선수가 1년에 1명? 많게는 뭐 3년에 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저희는 실패를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실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절대 뭐 허투루 돌아다니지 않고 팀에 좀 보탬이 될 만한 선수를 뽑고 있으니까 좀 더 스카우트 팀을 믿어주시고, 팀도 좋은 성적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강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활동하는 거 이제 팬분들이 처음 아시는 거잖아요. 저희를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팀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으니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바랍니다. 3만이 아니라 4만, 5만, 6만까지 한번 돌아다니면서 더 좋은 선수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야구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생 다 하잖아요. 다 있는 건 다 마찬가지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선수들을 발굴을 해서 팬들한테 보여주는 일이니까 저희가 잘 지명을 잘 해서 좀 1군에 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명을 해가지고 바로 다음 연도에 일본에 와서 활약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저희는 항상 1, 2년, 3, 4년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좋은 모습을 일본에서 보여주면 그만큼 뿌듯한 건 없어요. 당장 이렇게 보여주기보다는 저희들이 잘 지명해서 또 즐거운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또 항상 1위에서 상위권에서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